방송 입장하고 계십니다. 행사에 참석하신 매니저와 관람객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힘찬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군 76주년 훈훈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연합이 합동작전 국방정책에 전념합니다. 오늘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 세계 안보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국민과 함께하는 위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육군 부대를 사열하시겠습니다. 제대별 장병들이 늠름하게 격려시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큰 환호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국가방위의 중심군 정예 강군을 육성하고 믿음직한 육군입니다. 선두에서 경계 및 경호, 주요 인사 호위 임무를 수행하는 중사경찰 MC 기동대입니다. 가슴엔 조국을, 두 눈을 세계로 정예장교 양성의 보라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입니다. 국가의 충성을, 국민의 헌신을, 가슴의 큰 꿈을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아름다운 성기 국군 간호사관학교 생도들입니다. 이어서 다른 안되면 되게하라 세종의 대체부유 천하무적 검은 배례 특정 배례입니다. 소납군기단입니다. 각 부대기들은 유난의 위해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오늘날 선진국가를 비롯한 우리 국군의 숙고한 전통과 명예의 상징입니다. 단결과 사기의 국군 문화를 선동하는 국군 통합군합대입니다. 다음은 필승 해군입니다. 충무공의 후예, 대양 해군을 이끌어갈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입니다. 바다를 지키는 군인, 해군 장병 특공, 특수관 요원으로 구성된 해군 헌성대대입니다.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국가전략 기동부대 해병대대입니다. 다음은 정의 공군입니다. 창공의 꿈, 조국의 힘, 항공 우주 시대의 지역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웅을 수호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공군 헌성대대입니다. 먼저 공중과 해상 지상에서 킬체인 및 미사일 방어, 대량 인증보복 작전을 수행하는 핵심 전력으로 구성된 함축체계 제대입니다. 다음은 국방보안 기관총 등을 탑재하고 강력한 방호력과 야지 기동능력을 갖춘 기계화 제대입니다. 자주 보안 장비, 교량 전차 및 장애물 대척 전차, K2 전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과학 기술 강군의 핵심 무인 항공기와 소형 드론. 우리 군분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념식이 진행되는 이곳에 군분의 날을 축하해주기 위해 국내외 인사들과 많은 국민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투석을 가지고 큰 역할을 지은 건군의 주역과 참전용사 및 교육부족 그리고
열병을 마친 대통령님께서 단상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이번 열병을 통해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 장병들의 능숙한 모습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국군의 날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국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사령부가 창설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오늘은 우리 국군의 헌신과 희생 위에 건설되었습니다.